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일본 샤프 제품인데요. 한국에서 OEM 생산해서 한국에서 판매되었던 제품입니다. 따라서 사용 전압도 220V가라서 되게 편하고요. 그다음에 각 채널당 총 10밴드씩, 그러니까 다 합하면 20밴드가 되겠죠. 20밴드짜리 이퀄라이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재 제품 상태를 보시면은 렉에만 들어있던 상황이라서 거의 신품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상태 좋습니다. 그리고 먼지 같은 건좀 봐주십시오. 그런 거는 이제 구매하시는 분이 닦으셔야 되고요. 가장 좋은 점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각 밴드마다 불이 도록 돼 있는데 이게 완벽하게 다 들어옵니다. 이게 고장난 경우가 많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저작권 문제 때문에 사실 음악을 들려드리지 못하는데 스펙트럼 표시도 아주 정확하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 각부의 기능들을 이제 한번 보시면은 핑크 노이즈라는 부분은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트니까 잡음이 확 나오는데 아마 그 어떤 스펙트럼 움직이나 이런 걸 체크하기 위한 그런 기능이 아닐까 싶고요. 그 매저 마이크라고 또 있습니다. 마이크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도 않으면서 컴팩트하고 그렇고 각진 모양이라서 어디나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 110, 220 혼용으로 되어 있는데 220이 상태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테이프와 라인 두 가지 기능을 쓸 수가 있는데 우선 라인 쪽으로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 연결하는데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어렵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퀄라이저는 소스 기기,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스마트폰하고 앰프 사이에서 소리를 변형해 주는 기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소리가 나오는 게 이퀄라이저로 들어가서 거기를 거쳐서 앰프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연결은 되게 간단해집니다. 스마트폰은 지금 라인 인으로, 그러니까 이 안쪽으로 소리가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아웃은 여기에서 변형된 소리가 앰프로 흘러가야 되니까 앰프와 연결을 하는 겁니다. 대단히 간단하고, 이 기기 하나로 지금 앰프 여러 가지 소리,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앰프의 성향, 소리 성향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그리고 큰돈안 들이고도 여러 가지 음질을 테스트해 볼수 있고, 여러 가지 장르의 음악을 즐겨 볼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가격은 택배비 포함해서 7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